내가 그동안에 뭐 말다툼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말다툼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자꾸 그런 부분도 내가 자꾸 반성한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짠해져 자꾸. 진짜로.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역시나 돌아오는 양력 7월의 운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용띠하고 뱀띠를 이제 또 네.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맞아요. 내가 지난 시간에는 산에서 사는 두 띠, 이제 뭐 범띠, 토끼띠 이렇게 두개 묶어서 해봤잖아요. 자, 요번에는 내 긴꼬리. 뱀과야, 뱀과. 자, 용띠하고 뱀띠하고 이렇게 풀어볼게요. 우선 용띠분들 이제 금전으로 이렇게 보자면요. 이분들도 그대로 멈춰라, 왜? 어떡하면 좋아. 안 돼, 안 돼. 있는 살림 잘 하셔야 될것 같아, 주머니 살림. 용띠분들. 내가 여태까지 옆에서 도와주는 협력자는 있었지만은, 이제는 조금은 멈추실 듯 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그 수입 안에서, 수입원 안에서만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 내가 무리하게 뭘더 끌어들이거나 투자나 계획이나 뭐 도략 이런 거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이 자꾸 줄어들어, 내 주머니에서. 들어오는 양은, 들어오는 그, 양은 비슷한, 아니, 똑같은데, 자꾸 내 주머니가 자꾸 이렇게 비어. 이 두띠들, 근데 7월에는 정말 살림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뭐가 자꾸 살 일이 생기고, 자꾸 뭐를 갖다가 자꾸, 내줘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래. 근데 이게 뱀띠들이 더 해. 용띠보다. 용띠는 그냥 있는 살림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뱀띠분들은 진짜 소비, 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애정운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제 용띠분들 괜찮아요. 용띠분들. 내가 그동안에 뭐 말다툼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뭐 말다툼을 했거나 뭐를 했거나 자꾸, 그런 부분도 내가 자꾸 반성한다? 이것도 나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저런 나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러면서 자꾸 미안한 마음이 커지는 건지, 뭐가 커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짠해져 자꾸. 진짜로. 더 챙겨주게 되고, 내가 자꾸 저 챙겨주면은 상대방 어떻게 해요, 나한테? 같이 똑같이 챙겨준단 말이지. 사이 좀 괜찮아지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뱀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1년 12달 다 외우는 건가 봐. 뭔가가 채워지고 있는데도, 거기서 멈추질 않아. 거기서 멈추지를 않으세요, 뱀띠분들. 자꾸 뭐를 하나 더, 이런 게좀더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 내가 더더더 하지 말고, 거기서 멈추고, 내가 이만큼에도 좀 감사할 줄을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내가 너무 내 것만 주기만 했어. 근데 이런 분들은 바로 정리가 돼버린다. 뭔가가 마음이 그냥, 뭔가, 마음이 뭔가가 결단이라는 게 생겨서 딱 정리를 하는 그런 시기이신 것 같아요. 7월에는. 뭐가 크게 사랑의 씨앗? 뭐 이런 게 여기서 뭐 이렇게 싹이 트고 뭐 그런 거는 안 보이세요. 나는 안 하면서 상대한테만 이렇게 너무 바라는 것 같아. 뭐가 자꾸 채워지지가 않아, 이분들. 애정에서 자꾸 뭐 이렇게 자꾸 갈구를 해.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게 충분하다고 이렇게 주는데도 거기서 채워지지가 않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될것 같아. 이분들 내가 지금 만약에 애인이 있어? 근데 애인이 있다고 하면은, 집착? 이런 게좀 커져.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좀, 좀 서로가 좀 사이가 틀어진 그런 것도 좀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에 충실하고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제 건강으로 이렇게 둘러라 보면은요. 건강 쪽에도,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탈은 안 보이세요. 다만, 좋은 거죠. 네, 이 두띠들, 내가 업무에 대한 뭐 과도, 뭐 과로, 뭐 이런 거, 두띠분들. 갑자기 일이 내가 많이 생겼어. 갑자기.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오바가 돼서 위에서 나한테 일을 맨날 한 개만 줬는데, 갑자기 세 개를 줘버리네. 나 환장하겠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뱀띠 분들 있잖아요. 용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만 조금 내가 조절을 하면 되고요.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내가 일은 자꾸 태산인데 자꾸 태산이라서 내가 그거를 좀, 좀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뭐그 신경을 써서 다 처리를 해놨는데도 위에서 자꾸 구설이 좀 많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그러니까 두띠들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런 두통?
편두통 이런 쪽 이런 쪽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매화신녀가 이렇게 두띠에 대해서 또 풀어봤어요. 다음 띠는 이제 말띠하고 양띠 이 두띠 갖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